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동 30년 이상 된 석탄 발전소 10곳을 설계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 모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와 범국민적인 미세먼지 우려에 대응하려는 조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한국전력발전자회사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상 발전소는 서천화력 1, 2호기, 경남 고성 삼천포화력 1, 2호기, 여수 혼합화력 1, 2호기, 보령화력 1, 2호기, 강릉 영동화력 1, 2호기 등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이 되면 미세먼지 24%, 황산화물 16%, 질소산화물 57%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